안녕하세요. 저는 아메이에서 제품의 연구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조에입니다. 우리의 눈은 하루에 2만 번 이상 깜빡이는 운동을 합니다. 아이 디바이스는 공기압을 이용해서 지친 눈의 근육을 마사지를 해주고 눈의 영양분을 전달하는 우리 눈의 피로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아이 디바이스는 눈의 특성과 눈 건강을 고려해서 눈에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데미지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눈 주변의 지압점을 따라 온열 및 공기압을 이용한 지압 효과를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. 무엇보다도 민감한 안구를 직접적으로 압박하지 않으면서 누구나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곡선형의 디자인 그리고 안전 인증을 획득한 안전한 제품입니다. 아이 디바이스는 눈을 직접적으로 압박하지 않고 섬세하게 마사지해서 눈 주변의 근육과 지압점을 부드럽게 자극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. 얼굴에 닿는 부분의 압박은 최소화하면서 관자놀이 및 눈 앞머리 주변까지 넓게 케어할 수 있습니다. 모드는 총 4가지 자동 모드, 온열 마사지 모드, 공기압 마사지 모드, 그리고 수면 모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자동 모드는 공기압과 온열 모드가 번갈아 가면서 작동해서 전체적인 케어를 경험하실 수 있고요. 나머지 3가지 모드는 각각의 마사지 패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공기압 마사지만 원할 때에는 공기압 마사지 모드로, 온열 기능만 원할 때에는 수면 모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. 눈은 우리 몸에서 신경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부위입니다. 따라서 눈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기보다는 눈 주변의 지압점 분포에 따라서 편안한 마사지를 전달해주는 기기를 선택하는 것이 올바르며 안전성 인증을 받은 믿을 수 있는 기업에서 제공하는 제품을 선택하시기를 권장합니다. 눈 피로도가 높은 오후 시간대나 하루에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 잠들기 전 매일 10분에서 15분 정도 눈 마사지를 하시면 눈의 피로 개선 및 눈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. 또한 오랜 시간 스마트폰 등과 같은 전자기기 사용으로 눈이 피로하고 건조함을 느낄 때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아이 디바이스 사용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태아 형성 과정의 측면에서 볼 때 눈은 뇌 다음으로 분화되는 기관으로서 뇌와 가장 밀접해 있습니다. 체내 기관 중 가장 많은 신경이 밀집해 있으며 한번 손상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기관으로 알려져 있어요. 특히 요즘 스마트폰 같은 디스플레이 기기를 많이 사용하면서 눈 깜빡임 횟수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안구가 건조해지거나 눈 피로를 가중시켜 눈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. 눈 건강 지금이 아니면 늦습니다. 반드시 신경 써서 케어해 주세요. 이상으로 아메이 조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